하이라이트끼리의 어떤 우열관계를 따져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표현은 굉장히 그 집요하고 꼼꼼하게 잡아주는 건데, 이런 표현법은 옛날 그 다빈치 시대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또 유화로 그림을 그릴 때도 아주 그 얇은 색감을 터치하고 터치하고 해서 점점 쌓아 올려가면서 그림을 그 당시에도 이제 그렸는데요. 그런 표현법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런 소위 얘기하는 스프마토 기법이라고 하는 그런 유화의 표현법이 있는데, 그걸 지금 드로잉에서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런 부분도 너무 튄다. 거기에서 살짝 풀어주고, 여기서도 좀 더 위로 올라가면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이제 약간 선명하게, 약간 뭔가 마무리 단계에서는 눈, 코, 입의 끝부분이나 이런 데를 아주 꼼꼼하게 다듬어 줘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코끝에서도 깔끔하게, 그런 입술 끝에서도 깔끔하게, 이빨 약간 드러나기 좀 너무 튀지 않게. 자, 이 상태에서 뭐 이런데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뭐 그 정도 살짝 너무 선명하지는 않게 살짝 한 두 개 정도 잡았는데 좀 이상하죠. 자, 여기서도 너무 튀죠. 튀는 만큼 또 살짝 눌러줘요. 이 정도면 됐겠다. 네. 이렇게. 그리고 또 이 뒤로 가면서 이빨이 저 뒤로 가면서 약해져요. 앞으로 가면서 강해져요. 또 이 앞이 강하고 뒤로 가면서 약간 약해져요. 그런 흐름을 너무 강하게 해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여기에서도 중간 색깔. 이 찰필에 묻어있는 찌꺼기 색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천천히. 중간 색깔. 또, 이쪽도 약간의 중간 색깔. 여기서도 눈, 동자 밑에 좀 더 선명하게. 여기서도 좀 더 눈동자, 눈꺼풀 밑에 아주 진한, 아, 밝은 부분. 에헤이, 너무 위로 찍어버렸다. 이쪽은 좀 더 붙여지죠. 자, 눈동자 아랫부분에 약간 진한. 눈동자 아랫부분에 약간 진한. 그리고 입술도 이 부분도 좀 더 그러시게 튀죠.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근육들이 이렇게 이제 흘러내리는 건데, 그런 작은 근육들을 너무 강하게 하지는 마시고 대략적인 느낌만 보시게. 자,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어두워요. 조금 밝게. 찰필로 또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턱에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여기 턱이 여기 진으로 뒤로 넘어가죠. 이게 앞으로 나온 게 아니라 뒤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 뒤로 넘어가는 부분들을 마치 우리가 화장할 때 뒤로 이렇게 밀어주듯이 한단계씩 밀어주고 좀 더 앞으로 밝은 색깔. 여기서도 약간 그 흐름이 약간 들어가다가 약간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도 약간의 근육이 변화가 있어요. 아래턱이 요 근육하고 요 근육이 여기서 마주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약간의 그림자가 생겨요. 요것보다 한 단계 밝은 눌러주고 자 이제 요 턱 밑에 그림자 그림자 눌러주고 천천하게 차분하게 자료 입술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그런대로 뭐 하이라이트 지우개로 탁탁 쳐주고 여기서도 조금 튀죠 차필로 살짝 눌러주고 또 어디를 더 해줘야 되냐 여기 좀 더 발라줘야 되겠다 너무 강하죠? 이게 색이 살짝 풀어요. 그리고 주름 또 코 선명하게 튄다 눌러줘야 되겠죠 아주 약하게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웃으면서 그림이 딱 눈치죠 자, 그러면서, 또 여기 또 약간, 면이 하나 있어요. 자, 이런 얼룩진 듯한 느낌들은, 보기 안 좋으니까, 살짝, 넣어주고. 또, 여기에서도, 이쪽으로, 이렇게, 밝은 쪽은 화사한 색감으로, 또, 여기서도 눈꺼풀이 저 끝에 자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마지막 단계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변화에 신경을 쓰자 좀 더 풀어주고 너무 튄다 살짝 민디주고 경계 너무 튀지 않게 자 이 밑에도 약간의 귀의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경계가 좀 뻣뻣하게 경계가 좀 더 부드럽게 여기는 뭐 요 정도 귀 머리카락 저 귀 뒤로 넘어간 그리고
자, 이것도 너무 하이라이트가 저 뒤에 있는데 좀 선명하네요. 살짝 눌러줄까. 자, 웬만큼 중벌까지도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조금 쉰 다음에, 네, 포인트가 어디가 조금 잘못됐는지, 형태가 어디가 조금 이상한지를 최종적으로 보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아, 저기 반사광도 나와요. 살살. 여기 너무 튀니까 살짝 보여주죠. 이렇게 약간 갸름해야 되는 것 같았네. 조금 펴주죠. 좋다. 됐어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가 코를 지나서 뒤로 하면서 살짝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살짝 더 눌러주고 좀 더 앞쪽으로 하면서 보여주고. 자, 이런 코 옆면, 코 옆면이에요. 눈에 이마에 옆면들, 요 그림자, 요런 머리카락들, 요런 머리카락들 좀 더 선명하게, 머리카락이면 머리카락답게 확실하게 풀어준 느낌. 머리카락.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서 약간 좀 뿌옇게 빛이 이제 비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또, 요 머리카락이 어디서 나왔냐. 요 머리카락이 요 위에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서 강조가 아니라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자, 들어오면서 보여주고. 또 들어오면서 좀 더 보여주고. 저 뒤로 넘어간 부분들은 약하게 풀어줘요. 어느 정도 이제 인상이 나온 듯 합니다. 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어떤 그 사람의 그 살찐 정도를 조금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여기도 조금 더, 너무 여기가 이제 강하게 들어가서 턱이 좀 더 부풀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풀어졌고, 그래서 약간 내려왔고, 이런 데도 약간 색을 좀 더 풀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2018년 서명도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무게 중심에서 있는 쪽에 낙관을 찍는 것 같죠. 여기다 찍는다면 뭔가 이제 허옇고, 여기에 나름대로 선명을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일단은 마무리를 해봤는데, 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네, 마무리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